출근되십니다. 밥솥을 새로 사게 돼서 이 오래된 밥솥은 제 요리용이 되었네요. 밥솥 요리의 기초, 일본식 토마토 카레 해볼게요. 이라시아이마세! 재료는 냉장고에 있는 걸 다 털어왔어요. 고기, 감자, 당근, 마늘, 양파, 토마토. 토마토랑 양파만 간단히 손질할게요. 토마토는 꽁지를 제거하고 반 갈라서 두 개 준비해주고, 양파는 양쪽 꼭지 따고 껍질 벗기고, 두 번째는 귀찮으니까 이렇게! 반 갈라서 준비 끝! 이제 밥솥 준비해서 뚜껑 열어주고, 준비해뒀던 재료 모두 잘 눌러주고, 카레는 두 가지를 넣을 건데 오뚜기 카레도 한 스푼 크게 넣으면 감칠맛이 더 좋더라고요. 마지막 오늘의 메인 고체 카레까지 넣으면 끝! 자, 이제 잠궈주고 찜모드로 해서 20분 먼저 쪄줄게요. 첫 20분이 지났어요. 비주얼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. 일단 다른 게 자꾸 생각나기 전에 한번 빠르게 섞어서 재료에 카레가 잘 붙게 해주고 20분 더 해줄게요. 40분이 지났어요. 점점 카레의 모습을 갖춰가네요. 토마토와 카레 향이 섞이면서 아주 좋은 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. 아직은 재료들이 으깨질 정도도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20분만 더 해줄 건데,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 100ml 추가하고 마지막 20분 갑니다. 영차! 카레 한번 먹기 참 힘드네요. 원래 장인들의 요리는 오래 걸리는 법이죠. 드디어 제가 원하는 농도의 카레가 나왔어요. 내용물을 다 갈아버릴까 하다가 어느 정도 씹는 식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대로 먹어볼게요.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넣고 카레를 듬뿍 올려줄게요. 마지막 맛있어 보이게 파슬리까지 뿌리면 난 한 것도 없는데 요술밥솥에 넣으면 알아서 만들어준 토마토 카레 완성! 한입 크게 먹고 어우 뜨거! 이따 드게 마스!